안녕하세요. 제이오 베이비. 네. 자꾸 제이오 베이비 크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 제 퍼스트 차 강의의 119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빈칸 문제고요. 네. 2011년 3월 모의고사 문제죠. 해볼게요. 빈칸은 빈칸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부터 읽죠. These findings, 이러한 결과들이 제안한다. Rosettans, 더 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인가 봐요. 로제트의 사람들은 만들었대요, 빈칸을. 그럼 우린 찾는 건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결과란 말이 있으니까 얘는 어떤 실험을 했을 것이고, 실험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과예요, 결과.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실험할 땐 초반에 가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 일단 과정을 서술하죠. 그 다음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작가의 결론, 즉 시사점이죠, 시사점. 이러한 결과가 제안하는데 또는 보여주는데, 시사하는데, 그러니까 시사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우리는 그러면 실험의 결과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가설이 있는지 보고, 그 실험 과정에서 항상 변수를 둘 때는, 만약 비교하는 실험을 한다면 변수는 하나만 둡니다. 네, 종속변인, 독립변인 이런 것처럼. 됐죠? 자, 요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고서는 글을 읽어줘야 돼요. 마지막 점에, 마지막 점? 마지막 점에 빈칸이 있다면 직전 문장 읽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결과가 제안한데, 로제탄. 그럼 이러한 결과를 바로 윗줄, 여기. They notice that. 알아챘네요. 대시 없네. Particular belief. 특정 믿음. In equality of the community. 특정 믿음을 알아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평등함입니다. 공동체의 평등함을 알아챈 거죠. Which, 그것은, comma which, 그것은 discourage the wealthy from boasting.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문법적으로 막다, 목적어 from ing 쓰면 목적어가 ing 못하게 막다죠. boast는 뽐내다예요. 그러니까 뽐내지 못하게, from 못하게 해석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예요. 부자들이, 자, 앞에 이제 평등함의 가치라고 했으니까 평등함의 믿음 막아버리는 건데, 부자들을 뽐내지 못하게 그들의 성공에 관해서.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죠. 병렬 여기 됩니다. unsuccessful, 더 형용사는 복수명사,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help,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 원형, obscure는 원래 애매한 이런 형용사 뜻도 있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의 실패를 듣지 못하게도 하고. 즉 이건 다 뭐냐면, 여기서 설명한 건 평등 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 제안하는데, 시사하는데, 로제타는 만들었네, 평등의 특정 믿음을 만든 겁니다. 평등한 거. 형광펜으로 여기 커뮤니티까지 쳐주시면 되겠어요. 평등함을 만든 거예요. 공동체에서 평등함을. 그럼 평등함을 찾아봅시다. 보길 가서 a unique and effective farming method, 농업 방식이죠. 독특하고 효율적인 농업 방식이니까 탈락이 되겠습니다. 2번, healthy,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든 겁니까? 늙은 사람을 위해, 탈락이죠. 평등함이에요, 공동체의 평등함. 교육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maintain, 유지하다. 문화를 유지하는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인가? 평등인데 교육이라는 말은 없었죠. closely, 밀접하게 연관되고 보호되는 사회 구조를 만든 것이다. 밀접하게 연관되고 보호되는 사회구조. 평등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economic policy, 경제 정책을 만든 것이다. 증가시키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마을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정책, 경제 정책을 만든 것이다. 자, 경제 정책 아니고, 교육 시스템 아니고, 늙은이들을 위한 식사 아니고, 그 다음에 독특한 농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렇게 풀었으면 정말 잘 풀었습니다. 평등함의 특정 믿음을 찾는 거죠, 우리는. 빈칸에 추론할 말은 여기 있어요. 평등, 공동체의 평등함의 가치. 공동체의 평등함의 믿음. 평등한 거니까 밀접되고 보호되는 거죠. 여기까지 추론이 안 되면 처음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A team of researchers. 한 팀의 연구자들이 found out. 알아냈는데, the alarming. 놀라운 low death rate. 낮은 죽음의 비율. 즉, 사망률을 알아냈대. Small village of Rosetta에서, 그리고 started, 시작했네요. 조사하는 것을,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네. 네, 연구를 시작합니다. investigate는 조사하다예요. 영국에서는 investigator 하면 형사죠. while 다음에는 주어랑 비동사가 빠져있어요. 그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문장의 주어와 비동사 빠져있어요. 조사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비밀을 깨달았는데 로제토의 비밀이 wasn't diet or exercise or genes or location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아.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오래 사는데 그건 식단이나 운동이나 유전자나 위치가 아니래요. 됐죠? 좀 배운 지식이 풍부하면 그 말콤 글래델이 쓴 Outlier라는 책에서 이 로제토 얘기를 하는데 첫 부분에 뭐 whatever. They looked at 그 연구자들은 봤는데 how Rosettans 어떻게 로제탄 사람들이 로제토 사람들이 visited one another 서로를 방문하는지를 본 거지. 여기도 형광펜이죠. 왜냐면 앞에 이런 건 아니래. 그럼 방문하는 건가 봐. 그리고 they learn 배웠는데 extended family 늘어난 가족이니까 확대 가족이나 대가족이 대가족의 clans 어떤 무리가 that underlay underlay 하면 근본을 이루다 기저를 이루다 the town social structure 그 마을의 사회 구조의 근본을 이루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야. 대가족이 많고 전체가 그래. They saw 봤는데 how many homes 얼마나 많은 홈이 had three generations 세 세대를 그러니까 3대의 세대를 갖고 있는지 사는 under one roof 한 지붕 안에서 사는 and how much respect 얼마나 많은 존경을 grandparents 조부모들이 command 하면 명령하다 뜻 말고 받다의 뜻이 있습니다. 받다 받았는지를 봤네. 그리고 중요한 말은 또 마을의 사회 구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 형광펜 쳐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문이에요. 그런 다음 they notice 여기 했죠? 특정 믿음 공동체의 평등의 믿음을 알아챈 거야. 그들이 알아챈 게 지금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본 거고 배웠다는 거 알아챘다는 게 대가족이 있고 사회 구조의 사회 그 구조의 근본을 이루고 봤는데 세대가 3세대가 같이 사네. 그리고 늙은이들이 존중을 받네. 그런 다음에 공동체의 믿음도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지금 여기서는 알아챈 게 팡팡팡해서 열거되고 있어요. 알아챘고 알아챘고 알아챘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결론들 알아챈 것들은 제시하는데 또는 시사하는데 얘 사람들이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면 평등의 믿음, 공동체의 평등의 믿음이나 아니면 사회 구조인데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 그러니까 모여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밀접하게 연관돼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보호되는 사회 구조라는 건 여기서 설명했어요. 부자들은 뽐내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실패한 걸 못 듣게 하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회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체 다 해석도 했고 근거를 적어봅시다. 이 문제의 근거. 로제토의 사람들이 서로를 방문하고 그 앞에 있던 결과를 주관식으로 막 풀어 쓴 거예요. 대가족을 이루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을 만들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공동체의 평등함. 평등함을 생각하는 것을 만들었다. 따라서 4번, 4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일단 숙제 체크를 하니까. 자, 됐죠? 119번 이렇게 강의를 끝내고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